깜빡 속았네. 깐느 가시려고? 전도연 뺨치던데? 이참에 용기를 한번 해봐. 그럴까? 이게 진짜. 됐고, 너 딴 거 언제부터 알았어? 어? 새 인생 한번 살아보려고 모른 척했냐? 이 여자 이거 아주 무서운 여자네 이거. 웃기고 자빠졌네. 누가 할 소리를. 뭐 공부를 해? 골드미스? 내가 네 잡아먹었냐? 난 너한테 씹혀먹었어. 왜 이래 이 쫌팽이가 진짜. 와 무섭다. 아우 무서워. 그냥 이 얼굴로 그냥 떽떽거리니까 너무 무섭다 너무. 뭐 하냐? 보면 모르냐. 무서운 여자랑 사느라고 고생했다고 위로해주고 있다. 왜? 찌질해. 나 원래 찌질해. 이제 알았어? 왜? 뭐 찌질한 남자 처음 봐? 됐고. 뭔 일인데 이게. 여기 왜 와 있는데. 내가 어떻게 알아? 난 자고 일어나면 돌아갈 줄 알았어. 하루 기적인가 했지. 근데 안 돌아갔잖아. 그럼 영영 여기 있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건데. 영영. 그럼 땡큐지. 뭐? 자다가 떡이 생긴 거지. 생각해봐. 자다가 일어났는데 젊어졌네? 그것도 20살? 땡큐지. 돌아가면 너나 나나 이혼녀 이혼남에 또 나이는 많아요. 돌아가고 싶냐? 누가 가고 싶대? 그러니까. 이왕 이렇게 된 거 난 인생 즐길 거야. 각계 전투로다가 새 인생 한번 살아보자고. 뭐 피차 너도 나랑 엮이고 싶지 않을 거 아니야. 그럼 누가 할 소리를. 그러니까. 그래 잘 가라 전우야. 그래 잘 가라. 화이팅. 뭐야 그럼 같이 과거로 왔던 소린데 왜? 너무 심했나? 이혼해. 너무 불행해 우리. 나 너무 불행하다고. 아 몰라. 잘 됐네. 불행했다며. 이왕 이렇게 된 거 난 인생 즐길 거야. 각계 전투로다가 새 인생 한번 살아보자고. 난 젊어지면 소원이 없겠다. 뭐 잔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니들 나이라면 정말 몸살이지 않고 놀겠다. 하고 싶은 거 다 하고. 지금 이 젊음은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잖아. 응? 청춘은 너희를 기다려주지 않거든. 자, 각자 인생에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도록.